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캐나다 사는 남자, 캐사남, 션 김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아마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아, 영어 문장이야 만드는 거 쉽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실제로 영어 방식대로 올바르게 영어 문장을 만들고 해석하며 영어식으로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방식대로 올바르게 문장을 만드시고 해석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죠. 영어로 문장을 만들거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, 즉 말의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요. 한국어로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라는 표현이 있다면 영어에서는 저는 좋아해요 커피를 이라고 커피보다 좋아해요가 먼저 나옵니다. 즉 영어는 누가 뭐뭐하다 뭐뭐를 이라고 표현되죠. 그래서 영어 어순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저는 공부해요 영어를, 저는 마셔요 커피를, 저는 좋아해요 치킨을 이렇게 됩니다. 간단하죠? 그래서 누가 뭐뭐 해요 먼저 내뱉어 준 다음에 뭘 하는지를 뒤에 붙여준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자, 그러면 같이 연습해 봅시다. 영어 어순으로 한번 바꿔볼까요? 저 치킨 먹었어요. 이거는 영어 어순으로 어떻게 표현될까요? 그렇죠. 저 먹었어요 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치킨이 붙죠. 그래서 저 먹었어요 치킨을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는요. 저 친구 만났어요. 그렇죠. 저 만났어요 친구를 이렇게 되겠죠. 자, 하나 더. 저 라떼 주문했어요. 그렇죠. 저 주문했어요 라떼를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살짝 난이도가 있는 거 해볼까요? 저는 션이 치킨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. 자, 이거 영어 어순으로 어떻게 표현될까요? 누가 뭐뭐 한다고요? 저는 션이 치킨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. 그렇죠. 저는 들었어요부터 내뱉어야겠죠. 저는 들었어요부터 내뱉은 다음에 뭘 들었는지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들었어요. 션이 치킨을 좋아한다고. 이렇게 표현됩니다. 간단하죠? 방금 같이 예문 보셨듯이 영어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뭐뭐 하다부터 내뱉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와 같은 필요한 내용을 그냥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 것. 정리가 되셨죠?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로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. 저는 영어를 공부해요. 이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저는 공부해부터 나와야겠죠. 즉, 누가 뭐뭐 하다부터 나오기로 했었죠. 그 다음에 뭘 하는지 필요한 내용이 뒤에 붙는다. 그래서 저는 공부해요. 뭘 공부하나요? 영어를요. I study English. 이렇게 됩니다. 간단하죠? 자, 그러면 저 커피 마셔요. 이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? 저 마셔요 커피를 이렇게 되어서 그렇죠. I drink 나오고 그 다음에 coffee가 뒤에 붙죠. 그래서 I drink coffee. 간단하죠?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?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영어 어순에 따라서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. 자, 갑니다. 저 커피 좋아해요. I like coffee. 그렇죠? 걔네들은 치킨 좋아해요. They like chicken. 지금 같이 계속 문장 만들고 계셔야 합니다. 저 영어 공부해요. I study English. 그렇죠? 저 커피 마셔요. I drink coffee. 저희 영어 공부해요. We study English. 그렇죠? 저는 커피가 필요해요. I need coffee. 어떠셨나요? 간단하죠? 이렇게 누가 뭐뭐하다 뭐뭐를 이라는 영어 어순으로 영어로 정말 쉽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. 조금 전 예문으로 같이 확인하셨다시피 누가 뭐뭐하다고 했으면 뭘 했는지 등의 추가적인 내용이 뒤에 붙듯이 영어는 앞에서 뒤로 가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얻어가며 해석하시는 게
바로 영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 필요해요, I need 한다면 뭘 필요한지 뒤에서 정보를 얻죠. I need, 저 필요해요. 뭘 필요하나요? 커피요. 그래서 I need coffee. I like, 저 좋아해요. 뭘 좋아하나요? 치킨이요. 그래서 I like chicken. 이렇게 영어는 앞에서 뒤로 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며 영어 어순대로 해석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네, 오늘은 영어의 어순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봤는데요.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영상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포인트, 영어는 누가 뭐뭐 하다부터 표현한다.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, 누가 뭐뭐 하다 다음에 뭘 하는지 혹은 그게 뭐인지 등등 필요한 정보를 앞에서 뒤로 가면서 하나씩 얻어가며 영어 어순대로 해석한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. 네, 오늘은 영어의 어순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. 오늘 1강을 시작으로 20강 영상을 다 보시면 정말 웬만한 영어 표현들은 다 만드실 수 있고 쉽게 이해하시게 되고 무엇보다 정말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시게 될 거예요. 그러니 20강 놓치지 마시고 각 영상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다양하게 문장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 캐서남 션 킴은 2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